우리 블록체인을 포함한 모든 기술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사회의 요구가 어떻게 되고 시대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제가 명견만리에서 1시간 대담한 클라우스 슈밥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의장은 그건 이미 왔어. 지금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겁을 주는 반면에 또 한편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명절을 쓴 3차 산업혁명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거는 아니야.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았고 지금 3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또 한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만나본 분들의 9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이야.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이야.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가야 되죠. 혼돈의 시기에는 back to the basic, 본질로 가야 됩니다. 자, 본질은 뭐죠? 산업이란 본질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과정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한다고 산업이 되지 않죠. 생산과 소비가 비즈니스로 순환할 때 산업이 이루어집니다. 생산을 뒷받침하는 기술 혁신, 소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즉, 우리가 산업혁명을 바로 본다면 기술과 욕망이 공진화하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인문학도 무시하고 순환 과정을 다루는 경제 사회도 무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모든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봤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풍요의 시대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가져왔던 기존의 관점을 깨버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 세 차례 산업혁명도 우리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 관점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기간입니다. 1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난 일들 보면은 인구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은 정비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GDP 증가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 기간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인구 증가보다 GDP 증가가 빨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은 뭔가 재활을 축적하는 안정의 욕구를 만족하게 된 거죠. 3차 산업혁명,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PC가 발명되고 인터넷이 발명된 1974년부터 45년간 줄기차게 인구 증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생존 본능하고 전혀 맞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보혁명의 결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제조업을 만들었어.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인 전기혁명이 서비스업을 만들었어. 그리고 3차는 정보혁명이 우리에게 지식서비스 산업을 만들었어.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이것은 반쪽만 보는 거죠.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죠? 기술의 반대편에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정의 욕구, 그리고 우리 사회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부터는 이 결핍과 풍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술의 공급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욕망의 수요 차원이 더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이래서 지능혁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인간의 욕구 중에서 자기 표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공존하면서 물질적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망,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우리 산업혁명은 진화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합으로 보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기술의 융합으로 보는 것은 반쪽만 보는 거죠. 기술의 융합과 더불어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볼 수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일자리가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 혁신은 뭐죠?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건 뭐죠?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총체적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았죠? 실업률은 지난 25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파괴된 것과 같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술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욕망이 이제는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 욕망으로 승화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라진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갭을 메워줘야 됩니다.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시스템이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이 받쳐져야 되고 분배거버넌스가 받쳐져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을 융합합니다. 기술 융합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즉 기술 융합을 기술과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개별 기술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기계혁명이 인간의 생존의 욕구, 요만큼 충족시켰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충족이 불행으로부터 탈피죠. 2차 산업혁명이 좀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렇지만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혁명이죠. 오프라인 혁명은 기본적으로 3간의 한계에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에 있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드라마를 본방사수하지 않죠. Anytime, Anyplace, Any Device로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죠? 디지털 트랜스폼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주름살을 실제 세상에서는 없앨 수가 없지만은 가상세계에서는 뽀샵으로 한 번에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눈도 키워줄 수 있고 보라스가 있죠. 그런데 허망하죠. 돌아서 보면은 늙은 할머니가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의 현실 세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폼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세상을 가상의 세계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의 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허망하죠.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은 뭘까요?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죠. 이것은 아날로그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두 세계의 융합의 한 측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합쳐서 인간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인간의 몸과 마음의 융합 과정하고 같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 공간, 인간의 외부 요소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1분 전에 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얘기는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가상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해마와 대뇌피질에 저장되면서 그것을 전전두엽이 해석해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결과가 맞으면 강화하고 틀리면 수정하죠. 이 일련의 과정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과정인데 4차 산업혁명은 똑같습니다.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이 이제 IoT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로봇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합리화, 최적화 과정에서는 똑같은 거죠. 인간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합니다. 그러면 이 융합 과정은 무조건 4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화 해야죠. 그래서 이 데이터화하는 과정에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같은 기술이 동원됩니다. 데이터는 어디 저장되죠?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해석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능화시켜서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란 네 단계로 이루어지죠. 수없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을 분석해봤습니다. 똑같아요. 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제조업에 있어서 캐터필러는 중장비 제조업체지만 오퍼레이션 단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죠. 자, 1단계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인공지능의 세 번째 지능화시켰더니 네 번째 우리는 고장나기 전에 고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합니다. 모든 게 융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품과 데이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품과 데이터는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는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되죠. 자, 제품에서 나온 데이터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것이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서비스와 연결합니다. 자, 이 연결 과정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기술 모델이 등장하죠. 자, 4차 산업의 기술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가상 세계를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가운데 누가 일을 하죠?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아 모델이라는 이 모델 이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비롯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컨설팅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노란선을 경계로 해서 바깥은 현실, 안쪽은 가상세상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상을 가상세계로 데이터화 시켜야죠. 그러면 현실은 뭐가 있죠? 시간, 공간, 인간의 3관이 있습니다. 3관에 또 뭐가 있느냐? 요소와 관계가 있죠. 점과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6개가 되네요. 그래서 6개의 6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면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가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리하면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줄 수가 있게 되죠. 그 결과를 다시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6대 디지털 트랜스폼과 6대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기술 구조죠.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들은 20년 넘은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자꾸 슈바비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야, 그건 3차 산업혁명 때 내가 얘기한 기술인데 왜 이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오해가 시작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래서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 6개는 제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애널로그 트랜스폼 왜 하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첫 번째 디자인해야 됩니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디자인해야죠. CPS 디자인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해요. 욕망을 디자인해서 결과를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3D 프린터와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데이터의 세계로부터 만족시킬 수 있어요. 끝은 아닙니다. 거래를 해야죠. 욕망을 거래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과 핀테크. 여기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 욕망을 공유해서 우리가 값싸게 만드는 기술이 플랫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은 온디맨드로 다 합쳐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온디맨드로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인공지능이 요리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기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 인공지능이 반복되는 일을 막고 인간은 창조적인 일과 협조적인 일, 재미와 의미를 맡습니다. 베르그슨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호이징거가 얘기하는 놀이 인간 호모 루덴스를 합친 호모 파덴스를 제가 조어를 만들면서 미래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들과 이제는 협조해서 반복된 일을 맡아주는 코퍼레이션 로봇 코봇과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12 기술의 융합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블록체인의 등장이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 세상은 소유의 세상입니다.
그건 원자니까 복제가 안 되죠.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갑니다. 공유가 지배적인 온라인 세상은 복제가 너무 쉽죠. 여기서는 미리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는 4차 산업혁명에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2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물질혁명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세상이니까 공유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세상은 공유의 세상입니다. 온라인의 공유의 세상에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은 온라인의 집중 플랫폼, 소위 임자가 있는 플랫폼이죠.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이제 융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되는 O2O 플랫폼이 등장하는데 역시 집중형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뭐냐.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5%밖에 안 되는 경제 구조에서는 실물과 정보가 분리되더라도 그닥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정보가 차지하는 양이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보다 10배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보와 실물이 이제 일치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실물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 블록체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록체인이 되든 뭐든 뭐가 되든 간에 이제는 O2O 융합에서 정보와 실물을 결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실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여기서는 실물 분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뭘 거래하느냐. 정보를 거래해요. 실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블록체인이 등장하는 신뢰 구축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신뢰. 경제의 중심은 신뢰입니다. 자,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남유럽과 북유럽이 갈라지게 되죠. 이런 신뢰의 본질은 뭐냐? 비실의 본질은 반복되는 투명한 공유된 거래입니다. 세 개입니다. 반복되는 투명한 공유 거래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한 거를 다 모으자. 이게 블록이죠. 자, 이 블록을 연결합니다. 체인이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지인이 공유하는 신뢰가 분산된 신뢰로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이제 둘만의 거래를 타임스탬프를 찍고 서명하면 거래했습니다. 이 거래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 블록이 되는 거죠. 이 암호화된 블록을 이제 체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체인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를 했어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원장으로, 분산 원장으로 볼 수도 있고 분산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분산 화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것은 신뢰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중간에 두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게 3차 산업혁명의 구조입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와 실물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더블 스펜딩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래가 이제는 피어투피어의 직접 거래로 가고 결과를 공유해서 앞으로 가자.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다 쓰던 거죠. 이미 우리가 쓰는 게 이 도토리의 사이버머니, 그 다음에 소리바다의 P2P 네트워크, 우리 늘 쓰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우리 다 하던 겁니다. 우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비잔틴 장군의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임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문제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비잔틴 장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어프로치가 있느냐. 이걸 모두가 분산해서 풀자. 완전히 분산된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진짜 프라이빗입니다. 예, 두 개 넘어갔네요. 그리고 선임된 사람한테 맡기자. 우리가 컨소시엄 혹은 위임형 블록체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점점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 암호화폐들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안정이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늦고 비용도 늦고,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서 우리 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결국 이것은 골드의 역할을 하는 자산의 신뢰를 제공하는 단계에 머무르게 되죠. 자, 이더리움과 같은 2세대 블록체인은 그보다는 나아졌지만 실제 화폐로 쓰기는 어렵지만 계약의 신뢰를 제공합니다. 주식, ICO의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세대 이제 암호화폐로 등장하면서 비로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이러한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확장성의 문제, 즉 속도, 거래가 무지하게 많아진다 하더라도 1년에 1초에 전 세계에 10만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속도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환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없애고 이제는 모든 암호화폐들이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이 5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어깨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5년 후에는 거래소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금융권하고 호환성을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우리가 분기 과정에서 본 것처럼 거버넌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집중된 구조에서 분산된 구조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결국은 이것이 자기조직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자기조직화 구조로 가는 이 구조 속에서 점점 1세대 암호화폐는 완전 분산해서 2세대는 우리가 중간,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밟아갑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뭔가요? 실시간성, 비용, 거래 비용 제로, 그리고 금융 실명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입니까? 신뢰 확보입니까? 물론 권력의 분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신뢰 확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목표하는 권력의 분산을 통한 신뢰 확보가 아니라 이제는 프라이빗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이 신뢰 확보, 소위 값싼 민주화가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우리가 하이퍼레저라든지 알스리코다, 리플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본 개념은 분산 원장의 개념이죠. 옛날에는 인터넷 이전에는 기업끼리 오프라인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엣지단에서 이제는 소위 리얼타임으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받기 시작하죠. 이제 분산원장에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조직과 검증시간 모든 게 절감되기 시작하죠. 자,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속성, 컴퓨팅 인프라의 속성, 거래 플랫폼의 속성,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회계 분산 회계 분장의 속성, 개발 플랫폼의 속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속성, 금융 서비스의 속성, P2P 네트워크의 속성. 그런데 공통된 건 뭐죠? 전부 다 신뢰의 서비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들어가 보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사전 규제를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 불확실한 소위 복잡계 영역에서는 잘못된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정이 됐을 때 구체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자, 우리 유럽의회가 왜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하고 선제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가, 왜 미국이 핸즈오프로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널뛰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뺐습니다. 널뛰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래소를 폐지했다가 갑자기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서 조세 등의 대우권화로 갔다가 또 갑자기 법을 만들겠다고. 자,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뭔가요? 우선 제도와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발전법은 저는 지금 시기상조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제도와 비전인데 정책 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위험한 길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운전하는 운전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 담당자가 나는 그 기술을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한 운전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의 기술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성장의 기술을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성장만 통해가지고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나요? 아니죠. 그것이 잘 분배되어야 됩니다.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과 노동유형 안정성과 혁신의 안전망 이런 게 뒷받침해야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불균형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이것을 균형, 불균형 감축을 하기 위해서 2차 분배를 조정하게 되죠. 이 가운데 우리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신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뢰. 실물과 정보가 분리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술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블록체인이 없는 암호화폐 IOTA의 탱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